안녕하세요. 7월 14일, 예, 오늘 금요일이죠. 예,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알다시피, 언론이 이제 일제히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를 여러분들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연일, 예, 뭐, 추미애, 뭐, 패싱 추미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언론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치고 빠졌죠. 추미애 대표는 치고 빠졌고, 사실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추미애 대표는 잃은 게 하나도 없고, 청와대도 잃을 게 하나도 없었고, 결국 야권이 공조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국회에 복귀를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정말 이 아마추어 정치인들을 청와대와 추미애가 개인기로 갖고 놀았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내놓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갸우뚱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추미애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추미애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추미애를 조중동에서 일제히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아프리카 신배들도 덩달아서 추미애를 까고 했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게 진실인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예, 오늘 방송 1번, 치고 빠진 추미애, 걸려든 야상당, 모든 걸 얻은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1번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나왔다고, 캐비넷에서. 그래서 결국, 이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우병우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함에 있어서 우병우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적폐청산을 포기한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맞죠? 예, 그래서 결국은 떨고 있는 우병우를 정조준하고 있는 저 문건, 삼성과의 합병 문제, 그리고 장관 인사 문제, 그리고 6월 뭐 어떤 그 지방선거,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우병우는 떨고 있고, 국민의당에 지금 이준석 씨를 구속하고 나서 검찰의 수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지원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용주는 당연히 걸려드는 거고, 검찰의 칼끝은 지금 박지원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검찰과 문무일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이지만 추미애가 뭘 잘못했는데, 꼬리 자르기랑 머리 자르기랑 아직도 그게 물고 늘어져. 오늘 추미애가 발언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방송을 듣고 좀 갱생을 하세요. 갱생. 알겠죠? 듣고 좀 갱생을 좀 해주세요. 질문은 이따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순서. 치고 빠진 추미애, 걸려든 야삼당, 모든 걸 얻은 청와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모든 게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면서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당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경에 합의를 해준다, 국회에 복귀하겠다 그러고, 여태까지 조대엽, 송영무 장관도 임명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느꼈는데, 조대엽 후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 사퇴를 하고 송영무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쵸?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 이렇게 쫙 풀려, 한 번에 풀려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부 장관, 정연백 여성, 가족부 장관들을 동시에 임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야당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추미애 발언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에 하나였어요. 추미애가 무슨 강경 발언을 했어요? 국민의당 사건, 제보 조작 사건이 없는 말을 추미애 대표가 지어갖고 머리 자르기랑 꼬리 자르기랑 뭐가 잘못된 것이죠?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은 한겨레 만평에서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웃긴 게,
만약에 한겨레 만평에서 이번 국민의당 사태는 머리 자르기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정상적으로 하려면 먼저 한겨레 언론한테 국민의당이 항의를 하는 게 맞았죠. 그렇죠? 언론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 이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추미애라도 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추미애 대표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일이 술술 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뭐 불량 3종 세트라 그래갖고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은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추미애 대표가 안 싸웠으면 송영무를 임명할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봐. 어차피 추경은 송영무, 조대엽을 그리고 김상곤을 임명하는 순간 쟤네들은 국회에 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야. 잘 생각 안 그래요?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사실 이 세 명 중에 문재인 정부가 조대엽을 양보를 하고 조대엽 스스로가 사퇴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김상곤, 송영무를 다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얘네들이 임명하면 또 국회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뻔한 파업이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청와대로서는 김상곤 후보자를 먼저 임명을 해놓고 나머지 조대엽, 송영무 장관 두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도 좀 명분을 주기 위해서 조대엽 후보자가 먼저 사퇴를 하고 송영무를 임명을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결국은 임종석 실장이 나서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았던 것도 해결을 하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종석 실장이 나서 갖고 국민의당을 국회로 불러들임으로써 가장 좋은 역할을 한 게 뭐냐 바른정당과 자유당 즉 야3당이 공조로 인사는 안 된다 송영무 조대엽 김상곤 세 명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야권 공조를 깨뜨리는 게 됐죠. 국민의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야권 공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정당 왜 추경안은 국민의당과 저기 민주당만으로도 통과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국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와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제 임종석 실장이 나서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일정 부분을 양보를 했고 야당들도 적정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결국 막 이제 언론들은 일제히 뭐 청와대와 그 추미애가 지금 갈등이 있다. 임종석과 청와대가 갈등이 있다. 추미애가 복수심으로 문재인 정부 엿먹어라! 라고 해갖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추미애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나는 내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아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어제 청와대에서 어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야권들을 사실상 설득을 해갖고 국회로 끌어들였는데 여기서 또 추미애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면 사실상 추미애 대표는 이 정도 했어도 얻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얻은 거는 이따가 제가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추미애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는 추미애의 방향이 국민의당도 아닌 이제는 정조준을 자유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가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추미애 이미 저기 전병원 그 정무수석이 사전에 다 조율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조율된 거예요. 추미애 발언이 그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갱생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잘 들어보시고 갱생을 좀 하세요. 오늘 이제는 추미애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국정원 직원의 타살, 그치? 타살을 오히려 정조준을 한다는 거야. 그건 뭐야? 이제 국민의당 문제는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의 이준석 구속 이후에 이제 박지원을 겨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는 국정원
임모 과장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해야 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추미애가 무슨 강경 발언을 했다는데 강경 발언을 한 것도 하나도 없고 틀린 말 하는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괜히 그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 조중동에서 죽이려는 거에서 주소 들어갖고 와갖고 다들 일제 이렇게 떠드는 건데, 잘 봐. 추미애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많이 얻었나. 박지원과 안철수를 벼랑 끝으로 모르는데 성공했죠. 일단 국민의당이 늘 지네가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고 했고, 결국은 박지원과 안철수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데 결국은 성공했죠. 지금 여러분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뒤에 숨어 있어요. 그쵸? 어? 지금 박지원이는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안철수 후보의 사과가 적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안철수의 사과 뒤에 박지원이가, 그쵸?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치? 숨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가 지금부터 갱생하실 분들,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왜 추미애가 치고 빠졌냐? 결국,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보면 국민의당만 세댔어요. 그치? 결국 여러분들 이 모든, 지금 어차피 추경도 통과돼, 추경도 이제 국회에 복귀됐고, 장관도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좆됐어요? 국민의당만 좆됐어요. 왜? 알다시피, 결국 청와대와 추미애를 이간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박주선이나 지금 모든 조중동이 일제히 추미애와 청와대 이간질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강공 발언, 추미애의 강공 발언이 왜 나왔냐? 결국, 지금 야삼당은 오히려 추미애가 왜 강공 발언을 하고 지네가 걸려들었다는 걸 스스로들이 몰라요. 나는 뭐냐면, 제대로 DJ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들, 제대로 DJ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은 정말 추미애다. 뭐냐? 추미애가 대표가 문제라는 사람들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응? 국민의, 잘 들어봐요. 추미애가 문제라는 사람들 잘 들어봐요. 나한테 반론을 해봐요. 진짜 국민의당이 추미애의 발언이 문제라고 어떤 국회를 보이콧하고 파행을 했으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래? 잘 들어봐요. 정말로 추미애의 발언이 문제였다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아가든 말든 추미애가 사과하는 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임종석 실장이 찾아가갖고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사과를 받아들인 건 뭐야? 추미애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인정하라는 거야. 이거는 잘 들어봐. 추미애의 발언이 정말 문제였다 그러면 왜 임종석이 왔으면, 사실 임종석이 네가 왜 왔냐, 추미애가 사과를 해라, 이게 맞는 거지. 원래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차피 핑계는 추미애에 있었고, 결국은 임종석 실장이 유감을 표명을 하니까 덥석 누른 게 사실상 국민의당이었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국민의당은 임종석 실장의 사과를 덥석 물을 수밖에 없었을까? 잘 생각해봐. 추미애의 발언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픈 거야. 그치? 잘 봐봐. 반대로 생각해봐. 추미애 민주당의 우원식이나 민주당 안에서는 그냥 조용히 이번 국민의당 문제를 추경 통과시키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사실상 자극하지 않고 있었어. 응? 자극하지 않고 있었어. 우원식이랑 원내대표랑 그 이번에 뭐 추경도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추미애가 볼 때는 이번에 사실상 이 중요한, 사실상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이 사건을 당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들이 조대엽 인사청문회나 송영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얘네들은 뻔히 추경 통과 안 시켜줄 빌미가 많았잖아. 그래서 추미애가 사실 강공 발언을 처음에 얘기한 거는 막말도 아니야. 머리 자르기다 얘기한 거는 지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꼬투리를 잡은 거고, 그 이후의 발언들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을 하면 추미애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추미애가 더 세게 나갔지. 세게 나가면서 추미애가 발언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다 팩트거든.
박지원, 너 3월 달에 이미 네가 언론 보도에서 얘기한 것 같이 너는 이미 문준용 씨 특혜 취업에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3월 달에 얘기한 거는 이미 국민의당 당 자체에서 사실상 이미 이 내용을 알고 니들이 조사하고 있다가 대선 직전에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아프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미애의 공격이 되게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미애를 입다물게 하고 싶었던 거야. 추미애를 어떻게든지 입다물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지금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세력들 외에 사실상 뭐 국민의당과도 연결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회에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추미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추미애의 공격이 괴로웠었고 결국 임 실장이 찾아갔고 추미애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뭐냐 청와대 임종성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 대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미애 대표도 더 이상 청와대가 사과를 했는데 또 걷다가 강공발언을 쏟아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종석 실장이 움직였다는 건 추미애도 이 정도에서 그만두자라는 사전에 전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돼 있던 거고 결국 뭐야 구속 추미애가 잘 봐봐 이준석 구속시켰지. 국민의당이 추미애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걸 잃었어. 국민의당이 추미애 발언을 문제 삼아갖고 얻은 게 하나라도 있어? 잘 생각해봐. 오히려 추미애가 팩트 공격을 했더니 얘네들이 괜히 꼬리 잡고 말꼬리 잡고 개기다가 봐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준석 구속 얻었고 검찰은 윗선을 수사를 하고 추경도 얻었고 장관도 통과됐고 생각해봐요. 추미애가 지금 뭘 망쳤어? 뭘 잘못했는데? 어? 잘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응? 뭐가 문제의 발언이라는 거야? 응? 난 참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 같아 보면 국민의당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임종석 실장한테 추미애의 발언은 신경 안 쓰겠다. 뭘? 추미애의 발언을 앞으로 국민의당이 신경 안 쓰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추미애 발언이 계속 아픈 거야. 추미애가 저렇게 공격하는 게 굉장히 아픈 거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어떤 G20 그리고 방미 기간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중동이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 불량 3종 세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저번 주에 터져. 응? 저번 주에 얘기하고 국민의당이 덥석 물으니까 더 강공 발언을 했어. 결과적으로 잘 봐봐. 모든 이슈가 추미애로 갔지. 모든 이슈가 추미애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 잘 생각해봐. 추미애가 총대를 냈잖아. 사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조중동이 공격을 하고 여러 언론에서 아주 흠 있는 그 인사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공격을 당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도 공격당한 적 그래서 세상에 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잖아. 추미애가 모든 걸 다 받아냈잖아.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인사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불량 3종 세트라 그랬으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해야지. 그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해야지. 근데 모든 언론의 중심에 추미애와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의 싸움으로 됐었잖아. 모든 언론이 덥석 물어갔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국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언론 형태를 보면 너무 똑같아.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기승전 문모닝 하면서 다 깠죠. 지금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던 것 같이 추미애를 죽이기 위해서 일제히 조중동과 신배들이 합세를 해갖고 추미애 죽이려는 만들고 있어. 그러나 이게 왜 안 통해? 여론은 추미애에게 더욱더 손을 들어줘. 그 이유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얘네가 추미애를 죽이고 싶은 건 뭐냐?
강한 민주당으로서 여당이라고 어설픈 야당과 적폐 세력들과의 타협이 아닌 여당, 집권 여당이지만 야당의 마음으로 저 새끼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국민의당이나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의 양아치기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고 저것들을 풀어줄 경우에 결국은 그 칼날이 내 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지만 사실상 야당의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걸 이 새끼들이 추미애를 제거하기 위한 이름 뭐야? 추미애를 제거해야지 결국은 문재인과 민주당과 청와대를 흔들어 놓고 그 사이에 국민의당의 애들이 그 또 민주당의 통합에 들어가고 그럼 어때? 문재인 정부는 흐지부지하게 개혁이고 나발이고 전부 와해되고 이 새끼들이 작전이 이거야. 너무 뻔하잖아. 지금 통합 국민의당에서 지지율 뭐 3% 호남에서 자유한국당보다도 지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추미애를 흔들고 조중동이 추미애를 흔드는 건 뭐야? 추미애가 당대표로서 카리스마를 보이고 청와대와 합작이 돼갖고 적폐청산에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를 제거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미애를 제거해야지 국민의당 애들도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할 수 있고 추미애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 어? 그 다음 여러분들 잘 봐. 여태까지 추미애 깠던 신배들과 이 조중동 봐봐. 추미애가 여러분들 당대표가 돼갖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신의 한 수를 뒀는지 내가 진짜 가르쳐줄게. 추미애가 작년 대선 촛불전국 때 계엄령 발언했던 거 기억나요? 추미애가 작년 촛불전국 때 계엄령 발언을 해갖고 박근혜가 사실상 마지막에 목이 칼까지 들어오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기억하지? 박근혜라는 이 희대의 똘박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추미애가 계엄령 발언으로 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 두 번째, 영수회담 했다고 지랄지랄했던 인간들 기억나? 추미애가 박근혜랑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래갖고 지랄지랄했지. 추미애가 박근혜와 독대로 영수회담을 해갖고 최종 담판을 지으려고 한 다음에 당안에서나 야권 그 탄핵 찬성 세력들 중에서도 반대를 해갖고 한 발짝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 했던 게 뭐야? 김무성과 1대1 독대를 했어. 원래 박근혜와 추미애가 1대1 독대를 하려다가 반발이 심해갖고 김무성을 만나갖고 독대를 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새누리당의 비밖에 애들이 그래서 탄핵에 참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비박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애들이 탄핵에 참석했던 이유가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가 내부에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그러면 김무성 자유당의 비박계 애들과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결국은 비박계 애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던 거야. 그쵸? 세 번째, 그 당시에 사실상 국민의당 애들이 탄핵에 민기적거렸어. 탄핵에 민기적거려갖고 처음에 12월 2일날 탄핵을 하자고 다 야권이나 국민들이 일제히 탄핵 빨리 해야 된다는데 박지원이가 그때 갑자기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2월 9일로 연기를 해. 이때 일제히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박지원에게 엄청난 비난을 가했어. 그래갖고 민기적거리던 박지원도 결국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역할을 했어. 그 다음 역대급 지난 대선 역대급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할 때 이런 단합된 민주당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때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 문재인을 무너뜨린다라고 지랄지랄했던 신배들 기억나? 어? 뭐 여러분들 추미애가 결국은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 지랄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대선 기억나지? 응? 이런 모든 의원이 개파를 떠나고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이번 대선을 치른 적 봤어요? 어? 그랬는데도 그렇게 추미애를 작살내려고 그랬던 거야. 어? 그 다음
제가 결정적으로 우리 아직 갱생하지 못한 분들 잘 들으세요. 최근 조중동 여러분들 언론들을 보면 이런 발언을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니네 예배 없니? 왜 남의 예배에 와갖고 지랄들이니? 야 니네 빨리 예배하러 가 이 새끼들아. 왜 오늘 왜 우리 문슬림 예배하는데 와갖고 지랄들이야? 신배들 안 꺼져? 어? 어? 야 오늘 문슬림 예배하는데 왜 와갖고 남의 예배 방해해? 어?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7월 7일자 동아일보 언제부터 니들 조중동이랑 같이 놀았니? 동아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추미애 연이은 말폭탄 파국 치닫는 7월 국회. 잘 들어보세요. 추미애 연이틀 말폭탄 파국 치닫는 7월 국회 동아일보예요. 추미애 좀 말려줘요. 민주당도 부글부글 국민일보예요. 잘 들어봐요. 전국 혼란 아랑곳 없는 추미애의 입 한국일보예요. 연일 국민의당과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정말 죽이지 못해갖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요. 머리 자르기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마치 추미애 대표가 전국을 파행시킨 원흉처럼 토끼머리를 하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추미애를 연일 때려봐야 착각하고 있는 언론들과 국민의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연일 추미애를 때려도 예전 같으면 넘어가야 되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 조중동에 그리고 공중파 일제히 공격하는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어쨌어?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거나 당에서 한 발 물러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켜보지 못한 정치적인 형태를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잘 보시면요.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언론 잘 봐. 오히려 언론과 국민의당이 당황을 했어. 야, 이 정도 때리면, 이 정도 때리면 추미애도 자중을 하고, 여론도 싸늘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국민의당과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시키는 것들을 오히려 비판을 하고, 추미애도 그렇고, 언론은 더욱더 세게 나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전 같으면 추미애 자중하라 그러면서 내부에서 총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을 해주면서 같이 싸우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 추미애 잘한다라고 하면서 총질은커녕 응원소리만 나오고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조중동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융단폭격을 가하면 대부분 정치인들은 굴복했거든. 그치? 여태까지 조중동이 정치인들 길들이는 게 바로 이거였어. 이 정도 융단 폭격을 가하면 정치인들이 웬만한 정치인들이 다 굴복을 하고 고개 숙이고 반성을 했거든. 근데 어때? 추미애가 굴복했어? 더 세게 나갔어. 더 세게 나갔고 한마디로 이거는 아직도 야당과 대한민국의 이 수구 언론들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정치 그리고 현재의 정권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현재의 시민들과 문재인 정부의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는 걸 아직도 까맣게 잊고 있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언론과 야당만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시민들은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야. 지금 사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1700만 이외에도 박근혜는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5천만 국민들 중에서 70% 이상 80%에 가까운 5천만의 국민들은 그 국민들이 소리 없이 아 조중동이 여태까지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한마디로 여태까지 그들은 이 모든 자기네들이 변화된 언론환경 변화된 시민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 때리면 추미애가 쓰러지겠지 하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런데 문재인 결국은 사실
그 촛불 시민들이 정말 언제부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냐. 대선 전부터 언론과 시민, 결국은 잘 봐요. 이 조중동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요. 그치? 얼마나 조중동의 태도 변화가 180도 나오냐면, 박근혜 탄핵 국면에 조선인, TV 조선이 생방송을 했었어. 기억나? 박근혜 탄핵 국면에 TV 조선이 생방송을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돼? 이것들이 워딩 싸움을 했던 거야. 이 촛불 시민들과 조중동이 교묘하게 합쳐져갖고, 막 박근혜 탄핵에 촛불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얘네가 언제부터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하냐? 바로 장미 대선이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던 거야. 사실 이번은 촛불 대선이었잖아. 그치? 이 새끼들이 촛불 대선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빼고 장미 대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문재인과 친노 친문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안철수 뛰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여러분들 지나고 나니까 딱, 아, 그랬었구나. 기억나지? 촛불 때 막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중동에서 엄청 깠어. 엄청 깠는데 갑자기 대선 전국이 되니까 또 친문 친노 뭐 개파 뭐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 어때? 안철수 뛰기에 혈안이 되고 3당 제3세력 뛰기에 혈안이 돼 있던 거야. 한마디로 그 대선에 들어가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반대쪽에 언론이 쓰기 시작했지. 수구 언론들이. 결국 이때 깨어있던 촛불 시민들의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언론과 국민, 야당만 모르는 시민의식, 변화된 시민의식이 뭐냐, 바로. 오히려 여태까지 조중동에 속았던, 사실상 9년 동안 속았던 국민들이, 오히려 조중동이 촛불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의아해 하다가, 아, 역시나 대선이 딱 들어오니까 안철수를 띄우기 시작했고, 문재인을 죽인다는 것을,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 잘 봐봐. 우리 존나게 긴장했어. 내가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그때 하루하루 피가 말랐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안철수를 띄워주고 제3지대를 계속 얘기할 때, 모든 문재인 지지자와 국민들이 오히려 엄청난 긴장을 하고, 오히려 감시를 하고, 오히려 응집력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 수구 언론들을 이기는 형국이 됐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시민의식의 변화가 나왔나? 어디서 이런 시민의식의 변화가 나왔나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국민의당의 분단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봤어. 그치? 국민의당이 왜 분당됐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 속에 있었어. 그 다음에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결국 조중동은 결국 친노 친문을 정권 잡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 한마디로 내가 이번 대선을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뭐냐. 국민의당이 문재인을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국민의당을 일제히 공격했어. 나 깜짝 놀랐었어. 국민의당이 문재인을 까면 본능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국민의당을 까기 시작해서, 그게 바로 문준용 취업특혜 사건에서, 사실상 문준용 취업특혜 사건 어떻게 보면 제보 조작은 큰 사건이었어. 잘 생각해봐. 이회창 씨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대선 직전에 터져갖고 이회창은 사실상 그 대통령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문준용 씨 취업특혜 사건 증거 조작 사건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 왜? 국민의당이 들고 나오는 문준용 씨의 어떤 그 취업에 관련된 문제를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세게 김미경 그리고 안철수 검증에 노력을 했다는 거야. 지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옛날 같았으면 어때? 야, 언론에서 다 저거 증거가 밝혀졌대.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까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바로 반격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발휘됐었어. 그러면 그 여러분들 잘 봐요. 결과적으로 어때?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지켜낸 거야. 그치? 생각해봐. 조중동의 촛불전국 이후에 180도 달라진 언론, 안철수 뜨기에 올인을 했고, 국민의당은 증거까지 제보 조작, 증거까지 조작해갖고 대선을 흙탕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오히려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당을 공격했고, 그 결과, 안철수는 3등을 했던 거야. 안 그래? 만약에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증거 조작 사건이 야권 지지자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막판에 선거에서 등수가 변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었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지금 봐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잘 들어봐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추미애 당대표야.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야. 민주당 정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청와대는 전폭적인 민주당의 지원이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할 수가 없어. 안 그래? 그래서 자꾸 얘네가 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추미애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구 언론들과 야당이 저렇게 추미애를 죽이기에 앞장서는 거야. 한마디로 문재인의 가장 큰 오른팔을 자름으로써 사실상 문재인의 개혁과 적폐청산을 막아보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더욱더 웃긴 건 뭐야? 야당과 수구 언론만 모르는 게 뭐야? 문재인을 자꾸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가 어땠어? 지지층들이 더욱더 결집했지. 추미애를 때리면 때릴수록 어땠어? 이번 현상을. 여러분들 난 깜짝 놀랐어. 야, 이 정도로 조중동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면 또 야권에서도 저 신배들 새끼들 빼고 신배 새끼들 빼고 야권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야, 이건 추미애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솔직히 내가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면 때릴수록 집결이 하고 강한 응집력을 했듯이 추미애를 때리면 때릴수록 엄청난 문재인 지지자들이 단합을 했고 추미애를 응원을 했고 오히려 우원식 대표에게 문자폭탄을 날려갖고 지금은 당대표를 지킬 때지 국민의당을 지킬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엄청난 민주당의 중진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고 나는 이걸 깜짝 놀랐어. 옛날 같았으면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을 하면 정치인들이 대부분 고개를 숙였거든. 응? 굉장히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응?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사적으로, 문재인을 때릴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공격을 했고, 추미애를 때릴까 반사적인 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여러분들도 스스로들이 좀 놀라지 않았어요? 추미애가 조중동에게 일제히 포화를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야 이거 잘못하면 추미애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냐 많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분노를 했던 촛불 시민들은 사실상 애당초 협치를 원하지 않았어. 그치? 이 모든 게 애초 시민들은 정권교체의 주역들은 애초 협치를 원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권은 당연히 야당과도 협치를 하겠다라는 그 형식적인 말을 이해는 했을 뿐이야. 그러나 잘 들어봐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 협치는 굉장히 상극이야, 상극. 이런 모순적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마디로 애당초 국민들은 협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적폐청산과 협치는 상충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인정해 준 것뿐이고, 결국은 그런 것도 모르고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아서 생떼를 부리고, 야당들은 결국 야당들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도 10%가 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나 방향도 모르고 민심도 모르고 무조건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떼 쓰고 국회 보이콧 하다가 야3당이 지금 좆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야3당 지지율 안 나오는 게 뭐야. 이유 없는 국회 파행이 결국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거든. 옛날에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왜 그러냐. 또 야당과 수구 세력들이 착각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야당과 수구 세력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어? 우리 시민들이 아직 얘네 야당 새끼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게 뭐냐? 아직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다야. 아직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다야. 근데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3년 후면 많은 국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3년 후면 잊어버릴 거라고 착각을 해. 근데 잘 봐. 응? 이 야당들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얘 왜 도라이들이 오늘 많이 오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잘 봐 여러분들. 3년이 대단히 길어서 시민들이 다 잊을 거라고 야당과 수구 세력들이 믿는다면 이건 착각이다. 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뭐야?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잊지 않았어. 9년도 잊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이 곧가 3년을 잊을 것 같아? 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에 바로 이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헌정을 파괴시켰던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거야. 그 수많은 국민들은 9년 동안 사실상 이 스트레스와 온갖 울분을 참으면서 잊지 않고 선거로서 심판했던 거야. 근데 이 야당과 수구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3년만 버티면 다 잊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9년 동안 많은 국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벌써 세월호가 3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12년 또다시 이명박의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 조작 사건이 왜 다시 이슈를 떠오르냐. 그만큼 국민들이 뒤에서 그 어떤 것 하나 잊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국 9년 동안 국민들은 버텨왔고 하나도 잊지 않았고, 고스란히 광장에서 그리고 선거로서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서 결국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국민의당과 야당, 그리고 연일 추락하는 지지율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유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아직도 일제히 청와대와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하면 추미애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에 굴복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수구 언론들, 당신들의 착각이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세력의 장기 집권을 정말로 현실화시키는 바로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국민의당과 결국 야당, 결국 이런 수구 언론들, 과거 같은 시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수구 언론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정당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결국 박지원을 정조준을 했고, 결국 임종석이 나서갔고, 결과적으로 봐봐. 추경 국회 전부 들어왔지. 응? 바른정당과 한국당까지 들어왔지. 안 그래? 그 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말 저것들이 절대 안 된다고 난리 쳤는데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송영무 장관 임명했지. 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준석, 지금 국민의당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청와대에 사과해줘서 고마워 헬렐레 거리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은 국민의당의 박지원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국민의당 구속시키고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당의 박지원을 선대본부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어? 왜 추미애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추미애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송영무, 조대엽 다 임명하고 추경도 통과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순진하게 착각을 했던 거야, 다들? 신배들? 니들? 진짜야? 추미애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쪽에서 송영무도 통과시켜주고 조대엽도 통과시켜주고 추경도 협조해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 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코너에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참가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당을 흔들어 놨더니 야권 공조가 깨지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결국은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재가 된 거야. 이해가 가요? 국민의당을 정조준해갖고 흔들어 놨고 결국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세 당의 공조가 깨져버렸잖아. 그래서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오늘 국회에 들어온 거야. 좀 알고 가, 좀. 알았어? 네, 여러분들. 아, 목 아파. 1부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큰일 날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좀 큰일 날 소식이 좀 하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3%가 떨어져갖고 80%예요. 80% 박스권에 갇혔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3%나 추락을 해갖고 지금 지지율 80%의 박스권에 갇히는 좀 큰일 날 일이 생겼어요. 원래 90% 달리셔야 되는데 지지율이 3%가 떨어지면서 지금 80% 박스권에 갇혔어요. 지금 빨리 90%, 10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여러분들 아주 큰일 났지. 지지율 3%가 떨어져갖고 80%밖에 안 돼. 5천만 국민이면 4천만이 지지하는 거예요. 끝내주지. 5천만 국민 중에서 80%면 4천만 국민이 지지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구 언론들은 수구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떨고 있는 우병우 박지원 겨냥하고 있는 검찰과 문무일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 민정비서관실 박근혜 정부 문건 다량 발견됐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 문건이 여러분들 7월 3일날 이게 발견이 됐는데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왜 3일날 발견된 문건을 왜 지금 갑자기 공개하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오히려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바로 반격했어요. 3일날 발견했으니까 이 똘박들아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공개했다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 안에 여러분들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옛날 지네들 같았으면 바로바로 내용 문건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것만 막 발표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게 발견된 문건은 결국 국정원,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자료들이에요. 한마디로 삼성의 그 어떤 그 후계 구도, 이재용에게 후계 구도를 넘겨주는데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냐? 그건 뭐야? 지금 박근혜가 사실상 핵심적인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대가성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치?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고 이 문건이 중요한 건 뭐냐?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다는 건 뭐야?
우병우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병우가 미꾸라지 새끼같이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예전에 이미 우병우 라인은 어느 정도 쳐냈고 그러나 아직도 우병우 라인은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 남아있고 특검이 결국은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압수수색을 하면서 찾으려고 그랬던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료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들은 왜 지금 문건을 이 시기에 발표를 했냐? 이거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우병우 잡으려는 거야. 여러분들 봐도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잡았어. 이번 국정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검찰을 사유화시켰고 정치검찰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개판 만드는 데 가장 1등 공신은 우병우였어. 그러면 우병우를 처단을 안 하고 우병우를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적폐청산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결국 청와대에서는 계속 우병우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더 큰 증거가 필요했었죠. 그쵸?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야. 한마디로 박근혜가 계속 1심 구속기간이 박근혜가 10월이잖아. 계속 재판을 연기하고 그러는데 특검이 결국은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하 박근혜는 20년 동안 갇힐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 이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박근혜가 저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유 우리 호수의 기사님 고맙습니다. 예,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사를 보고 난 이상했어 좀. 뭐가 이상하냐? 캐비넷에서 발견했대.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상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별도의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황교안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철저하게 우병우랑 황교안이가 남아갖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철저하게 문서 분리시켜갖고 대통령 기록물로 다 묶어둔 새끼가 캐비넷에 저런 큰 300여종의 증거를 남겨놨을까? 말도 안 되지 이건. 그치 여러분들 역시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역시 수준이 높아. 이거는 그동안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내부자들이 넘겨준 거야. 이거는 내부자들이 물건을 넘겨준 것밖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김영환 민정수석의 자필 그런 게 나왔다는 것은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면 이거는 조응천 의원이나 박관천이 넘겨줄 수도 있고. 잘 생각해봐. 조응천이랑 박관천이랑 김영환 민정수석이 같이 근무하고 있었잖아. 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야 이건. 어? 그렇지. 정리하는 척하면 이거 잘 생각해봐. 이 자료는 황교안이 같은 정말 국정농단 세력들이 캐비넷에 이 자료를 남겨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청와대에서 결국은 어떤 문건을 사실상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이 문건은 여러분들 확보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거든. 대통령 기록물로 하나하나 다 보내고 파쇄하고 지랄들 하던 게 아주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이런 자료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이명박 자료도 하나 있대. 이명박 자료도 하나 있대. 이런 물건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걸 예사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조응천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문건 파기를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나, 왜 그러냐면 청와대 행정관이 여러분들 전체가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일하는 행정관이 몇백 명은 되잖아. 청와대에서 일하는 행정관이 몇백 명이 되는데, 그럼 몇백 명이 지금 전체가 물갈이 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들도 분명히 남아있고, 그러면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폐기 지시를 했다가 사실상 보관하고 있다가 꺼내놓을 수도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김명, 결국 고인이 되신 김영환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가 생산한 이런 문건들을 별도의 캐비넷에 뒀다 그래갖고 이거를 치우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제가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조응천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했어요. SNS에. 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300건에 대해선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영환 고인이 되신 김영환 민정수석이 있을 때 우병우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어. 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나가니까 바로 지가 올라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뭐 청와대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게 청와대이기 때문에 웃기지 마라. 그거 캐빈에서 내가 다 치우고 나왔는데 얘기할 수 있어? 네? 만약에 황교안이가 지금 청와대에서 밝힌 청와대는 제가 분명히 나올 때 모든 것을 파기를 지시를 시켰고 모든 자료는 비밀리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파기 지시를 했는데 무슨 문건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가 오히려 댐탱이스러워. 말 못하거든. 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거든. 분명히 황교안이가 미국에서 지금 황교안이도 저거 뭐지?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언론의 기사가 딱 터지면 저게 왜 지금 발표됐지? 저게 청와대 캐비넷?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 청와대 캐비넷에서 별도의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자에 의한 고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예. 떨고 있는 우병우, 박지원 겨냥하고 있는 검찰과 문무일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그 검찰총장 후보자예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한 게 눈에 싹 보여갖고. 일단 여러분들, 왜 그러면 검찰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용주는 당연히 검찰에 소환될 거고, 왜 이용주의 보좌관이 먼저 소환됐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은 안철수가 아닌 박지원을 향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박지원이는 지금 얼마 전에, 그저께 여러분들은 안철수가 기자회견하니까 박지원이가 뭐라 그랬죠?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은 시기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생각해봐. 박지원이는 왜 입장 표명 안 해? 그치? 반대로 생각해봐. 이 모든 사건이 안철수 뒤에 숨어 있는 게 누구야? 숨는 자가 범인이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이 사건은 나는 단정 짓는 게 이 사건은 박지원이가 몸통이야. 안철수 뒤에 숨어 있는 박지원이야. 지가 안철수를 재물 삼아서, 안철수가 이준서도 안철수의 사람, 이유미도 안철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박지원이가 지금 입장 표명을 해야 되거든? 이준서 씨와 그날 무슨 통화했냐? 나는 뭐 기억이 없다. 그때 선대본부장으로서 이게 정말 몰랐냐? 여러분들 정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안철수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팔짱 끼고 있거든. 그러면 결국 이준서 최고위원의 구속은 곧 검찰이 당 최고위를 최고위층을 겨냥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타켓이 바로 박지원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이미 통화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여기서 타파님 왜 그러면 검찰은 박지원을 겨냥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해야 돼. 단지 박지원이가 지난 대선에 선대본부장이어서 겨냥을 할 것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박지원과 검찰의 오래된 악연을 봐야 돼. 그치? 검찰과 박지원의 오래된 악연을 봐야 돼. 검찰은 박지원이를 엄청나게 잡고 싶었어. 근데 박지원이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도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결국은 박지원은 살아남았어. 그리고 또다시 20대 국회에 나가갖고 또 기사회생을 했어. 과거에는 어땠어? 2003년 대북 송금 때 현대그룹에서 1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그 당시 박지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근무할 때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서 노무현 정부에서 3년 선고를 받아요. 응? 그러면서 박지원이가 그때부터 엄청, 여러분들 봐봐. 박지원이가 왜 친노를 증오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증오할까? 이때 대북송금 특검을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걸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 이때 어떻게 보면 친노와 노무현과 문재인의 악연은 박지원과 여기서 시작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특검을 받아들였잖아. 그래갖고 박지원이 구속됐거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때 교도소에서 박지원이가 3년 선고를 받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특별 사면돼요. 그때 3년 선고를 받고 한 10개월인가 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어요. 그때 사면을 해주고 바로 18대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그 이후에 박지원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를 갈고 부들부들 이가 들었던 집단이 어디야? 바로 검찰이야. 그치? 지가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분들 사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갖고 사실상 왕실장 노릇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봐봐. 18대 국회에서 박지원이가 기사회생으로 당선이 되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들어갔던가, 법사위. 그때부터 박지원이가 왜 법사위에 관심을 가졌어? 검찰에 악연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래갖고 엄청난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의 저격수로 나서, 그래서 박영선과 박지원이가 그때부터 뭐 박남매 그러면서 검찰의 저격수로 불리기 시작하잖아. 그래갖고 뭐 2009년도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켰고 이규남 검찰총장 이규남 법무부 장관에게 왜 박지원만, 그러니까 왜 나랑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하냐? 라고 하면서 계속 법사위에 남아서 사실상, 검찰을 사실상 엄청난 공격을 했고, 보면 중수부 폐지 누가 시켰어? 박지원이가 낸 거야. 박지원이가 중수부 폐지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었거든. 그때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 박지원이 나서갖고 막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 과거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검찰에 끌려가갖고 실형선거에 대한 그 보복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었거든. 그 이후에 또 그 박지원이가 저축은행 비리로 연관돼갖고 2013년 8월에 뭐 1심에선 유죄 무죄 받다가 결국 대법원 파기환송 받아갖고 구사일생 했죠. 결국은 이 검찰과 결국 이런 그 박지원의 9번의 여태까지 사실 사건이 검찰과 박지원이 엄청난 9번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바로 살아나왔고 검찰은 잡아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빠져나가는 박지원이가 미웠고 결국은 이번 검찰이 정말로 이런 그 국민의당 제보조작 증거제보조작 사건에 박지원을 노리는 것은 이런 검찰과의 악연도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번에 그 과연 박지원이가 또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드릴게요.
의외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문무일 검찰 지금 총장 후보자면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완구와 홍준표만 기소를 하고 친박들을 그 사실상 다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문무일 검사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문무일 검사가 7월 5일날 검찰총장 내정자가 된 다음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할 때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마디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친박을 쳐낼 수 있었을까? 검찰총장도 날리는 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가요. 최동욱 검찰총장도 날리고 윤석열 친당도 금세 날려버리는 판에 문무일 수사팀장 하나 날리지 지존파 사건으로 시작해갖고 문무일 검사가 시작했는데 자기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칙주의자로 통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아는 지존파 사건에 지존파 사건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낭떠러지에서 차가 그 떨어져갖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사고로 처리하려는데 문무일은 그 현장에 가 평검사 시절에 현장에 가갖고 이거는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이다라고 이걸 재파에 치면서 지존파 사건을 끄집어내갖고 단죄했던 검사로 그 다음에 어떤 승진을 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다시피 이재명 시장과 사법연수원 그 동기예요. 이 문무일 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었잖아, 공무원들.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었는데, 호원철폐와 군사독재 정권,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서 투쟁을, 같이 제적을 무릅쓰고, 시민들과 거리를 나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면,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이냐? 어떤 중대한 사건의 특수부에 들어가고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면 친척들의 전화도 안 받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친척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문무일 검사의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문무일 검사가 등산을 좋아한대요. 문무일 검사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5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왜 혼자서 맨날 등산을 다니냐 그랬대. 어떤 동기가 왜 문 검사 왜 등산 갈 때 같이 사람들은 다니는데 혼자 등산 다녀?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 청탁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나와서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성격이었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홍준표 지금 자유당 대표와는 악연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친박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도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그때 그 수사 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다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아꼈대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와의 인연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와의 인연도 있는데 2007년 대검찰청 중수 1과장 시절 변양균 신정화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면서 그 당시 파견 검사였던 윤석열 지검장과 인연을 맺었던 기억도 있고 어떤 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얘기들을 많이 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명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직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개혁통, 특수통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2011년까지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 내 어떤 개혁을 검찰개혁 추진단 내 몸을 담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사실 법무부가 가장 여러분들 사법부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말이 법무부지 법무부 안에서 검찰들이 다 잡고 있거든. 사실상 법무부의 개혁에 가장 큰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상기가 온 거거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오면 탈검찰화를 가장 법무부가 이 사법부가 썩어가는 건 뭐야? 검찰들이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썩어가는 거거든. 결국은 검찰 출신이 아닌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올 경우에는 사실상 법무부 안에서 검찰 세력들을 몰아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무일 검찰총장과 어떤 그 박상기 후보자의 어떤 이런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2번 내가 좀 여러분들 속 시원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사이다 발언을 하나 해줄게요. 제가 늘 정치를 야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 정치 지지율에 안 올리는 이유는 문재인에게 배워라고 얘기를 했지. 정치는 문재인에게 배워라라고 얘기했던 말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를 보고 정치를 하십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하십시오. 그 말이 사실 정답이었어. 그 말을 아직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당은 자기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아직도 어느 정도 적당히 개기고 적당히 언론들이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끔 만들면 적당히 기존의 정치인들 같이 굴욕하고 넘어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적폐청산에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야? 깨끗해서 그래. 그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있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적임자로 뽑히고 있고 적폐청산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이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세월 그리고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타협적으로 했거나 정당 안에서 정말로 겉모술수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은 사라졌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문재인을 아무리 털어봐도 나올 게 없었어. 그치? 잘 생각해봐. 이명박근혜 국정원, 검찰 모든 것을 동원해도 문재인을 털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오죽하면 아들 취업불이의 증거조작을 해갖고 문재인을 막으려고 했었어. 더욱더 한심한 건 뭔지 알아요? 응? 더욱더 한심한 게 뭔지 알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하는 특징이 공통점이 누군지 여러분들 보세요.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손학규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치? 잘 생각해봐.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손학규 전체가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한 번씩 했던 새끼들이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어떤 정치인의 약점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그 당에서 정보가 나와. 그치? 한마디로 박지원의 약점은 민주당이 제일 많이 알아. 안 그래? 안철수의 약점은 뭐 안철수, 문병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 측근들이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야. 어?
같은 당에서 뭐든지 어떤 정보는 그 당에서 가장 많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박지원이 당대표로 하고 김한길이 당대표 하고 안철수가 당대표 하고 손학규가 당대표를 했는데도 문재인을 공격할 게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네가 당대표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당권을 잡고 있을 때도 문재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굴욕하거나 타협하거나 정말로 야비한 정치를 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문재인을 쓰러뜨리지 못한 거야. 응? 지네가 밖에 나가서도 같이 한솥밥을 먹다가 나가면 적이 되는데 문재인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들 앞에서 한솥밥을 먹을 때도 그들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도 문재인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응?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당대표 한 번씩 해본 새끼들이 어? 결국은 왜 문재인의 약점 하나 잡지 못하고 그렇잖아. 문재인의 약점 하나 잡지 못하고 결국 찾아낸 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증거 조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은 가장 무서운 거야. 그치? 특히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손학규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뭐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문재인과 가장 각을 졌던 사람들이지. 이유는 뭐야? 가장 뒤가 구린 사람들이야. 뒤들은 구려갖고 늘 박지원이가 당대표 되거나 손학규가 당대표 되거나 안철수가 당대표 되거나 김한길이 당대표 되면 어땠어? 새누리당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세월호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저런 협상을 해주고 늘 그랬잖아.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문재인 자체가 약점이 없고 구린 게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할 필요도 없고 협박당할 일이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응? 한마디로 박근혜가 이명박을 못 친 이유가 뭐야? 박근혜가 이명박을 못 친 이유는 박근혜가 그만큼 뒤가 구리고 박근혜가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 하나 사자방 하나 치지 못했던 거 아니야. 응? 문재인 정권이 들어가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건 뭐야? 깨끗하기 때문이야. 어? 여러분들 결국은 국민의당 그리고 야당 바른정당 자유당 정치를 문재인에게 보여라. 이제라도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고 아직도 정치를 권모술수와 수구 언론 찌라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미애 당대표와 싸움에서도 개패 참패를 한 거다. 어? 니들이 어느 정도 조중동과 함께 야권에서 일제히 공격하면 추미애가 굴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촛불 9년 동안의 학습효과에 의해서 이럴 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켰던 경험이 있다. 9년 동안 니들이 기승전 문재인 죽이기로 나섰을 때 9년 동안 많은 민주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문재인을 지켰고 그 촛불의 결과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니들이 하는 짓을 문재인을 공격할 때는 국민들이 반사적으로 문재인을 지켰고 추미애를 공격하니까 반사적으로 추미애를 지킨다. 니들이 더 이상 조작정치와 수구 언론을 이용한 야당 정권 정치적으로 니들이 딜을 시도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왜? 언론의 추악한 형태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래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바로 증거가 뭐냐? 니들이 아무리 종북 프레임을 걸고 종북 빨갱이라고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수구 언론과 야당이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발전함과 동시에 수구 언론들은 아직도 이념 프레임과 구낡은 정치 공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니들은 정권도 뺏겼고 결국 종편도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리더에 가는 직접 참여 정치에 점점점 앞서 나가고 있는 시민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는 구태연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힘들어. 예, 여러분들 있잖아.
이놈들이 왜 원전에 반대, 원전 폐기에 왜 여러분들 반대하는 줄 알아요? 그냥 원전 마피아? 그런 것도 있지. 잘 보면 여러분들, 이 원전을 얘네가 여러분들 반대하는 이유는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게 뭐냐. 원전을 질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많은 그 이권이 걸려 있죠. 원전의 핵심 기술을 어디가 갖고 있죠? 일본과 미국이 갖고 있어요. 원전의 핵심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원전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요. 즉 일부 대기업과 미국과 일본이 결국인 원전의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그 돈이 돌아가요. 원전의 핵심 기술은 일본과 미국이 가지고 있고 원료봉은 거의 원료봉 알지? 이 원료봉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의 핵심이냐?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동안 돌렸던 원전을 정지시키냐? 즉 일자리가 없어, 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또 시민들은 나와서 데모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죠. 그치. 1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잠깐 오늘 건빵들, 오늘 너무 의욕이 넘친다. 건빵들 잠깐 쉬었다 마우스. 유료 채팅 좀 하자. 건빵들 좀 입 좀 닫자. 여러분들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봐봐.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1조 원 이상 들어간 돈을 그 신고리 5,6호기에 벌써 1조 원 이상 들어간 원전을 왜 중단시키고 폐기시키려고 그럴까? 왜 1조 원, 바보가 아닌 이상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왜 폐기를 시키려고 그럴까? 계속 이걸 지어봐야 결국은 특정 기업과 원전 마피아들. 그치? 결국 이 원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 원전 마피아들이 국가의 전기 사업을 휘두르는 거야. 돈도 지네가 배부르지만 결국 국가가 이 원전 마피아들에게 결국 계속 원전의 의지, 한마디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해갖고 국가가 계속 이 에너지를 주도를 해야 되는데 원전의 모든 걸 의지하게끔 해갖고 원전 아니면 국가 전력난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지. 한마디로 여태까지 과거 정부에서 원전을 대량으로 지었던 것은 대기업과 일본과 미국의 배불리기였지만 결국 전기로 국가를 정책을 방향을 틀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던 거야. 이해가 가요? 한마디로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정부가 휘둘리게 만드는 거지. 왜? 계속 대한민국의 원전이 모든 전기를 뭐 80% 공급한다, 90%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뭐하러 1조 원 이상 들어간 돈을 원전을 왜 폐기하려고 그러겠어? 딴 게 아니지. 국가의 전기 산업이 원전 마피아들에게 휘둘리고 결국 겨우 몇 놈들 그리고 대기업들만 배불리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사업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거야. 봐봐. 원전 폐기한다고 하니까 일자리 만 개가 없어진다 그래. 근데 언론은 얘기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잘 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 그러면 원전은 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줘.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 이거를 말하지 않아. 원전 마피아들은 이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 그치? 오로지 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간다라고만 얘기해. 대기업 중심의 일용직 노동자들 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정작 이 에너지 정책을 바꿔갖고 태양광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갔을 때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에 나서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나서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뭐야?
이 에너지 정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1조 원이 들어갔던 원전을 폐기하려는 거야. 근본적으로 원전 마피아들에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끌려다니는 것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사드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 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사드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중국이 계속 보복을 가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중국이 계속 보복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를 한기 사드 배치 한기가 들어와 갖고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까? 이거는 시진핑의 인기 영합 위주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시진핑도 정치인이잖아.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치인들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한마디로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진핑이는 지금 중국에서 장기 집권을 노려. 장기 집권을 노리는 건 한마디로 사드 폐기가 안 되면 한국에게는 대한민국에게는 더 이상 경제 보복이나 이런 건 철회는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사실상 시진핑이가 처음부터 사드 문제는 중국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풀자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사실 중국이 사드 하나 들어왔다라고 지금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데 계속 경제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고 사실상 말 한마디로 굉장히 정치인의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가 한번 뱉었던 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최고 지도자의 위신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요?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주석이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이미 사드 배치는 절대 반대다. 그리고 한국은 경제보복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뱉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골치를 아프고 있는 거야. 그걸 아는 황교안이가 알박기를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현주 얘기랑 정유라 얘기 한 번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저는 이현주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이현주를 옆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 얘는 사실, 그냥 공부 하나 잘하던 애 같아. 공부 하나 잘하던 애가 어느 날 대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의 고위직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재선까지 성공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현주가 탄탄대로였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전해철에게 깨져요. 전해철한테 깨지면서 이현주의 시련이 다가와요. 민주당 경선에서 그 다음에 안희정을 밀어요. 이현주가. 이현주의 시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잘 봐.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전해철한테 깨지면서 이현주가 한번 삐끗해.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그 전해철한테 졌다는 이유가 자기가 친노 친문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악감정을 품기 시작한 거지. 친노 친문. 그래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안희정을 밀어. 근데 또 안희정마저 탈락을 해.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욕심이 많아. 이현주가 욕심이 많아하고 자기가 엄청 크고 싶어. 막 최고위원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하고 싶어. 근데 민주당 안에는 센 언니들이 졸라 많어. 박영선이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뭐 센 언니들이 존나 많아갖고 지가 낄 장소가 없어.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친노 친문의 감정도 족같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국민의당 가면 센 언니가 한 명도 없어. 국민의당 가면 센 언니도 없고 바로 자기가 센 언니 발언에 들어갈 수 있어. 뭐 민주당에는 이재정도 있고 재윤경도 있고 손혜원도 있고 그래갖고 덥석
별 경쟁자도 없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국민의당을 선택했어. 그래갖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현주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 민주당 안에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답답했다. 그거 뭐야? 존나게 센 언니들이 있으니까 지가 여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었어. 그치? 뭐 김현미도 있고 유은혜도 있고 엄청 센 언니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왕따였고 답답했다. 그러면서 지가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를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웬걸?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헛발질하고 있고 대선 조작하고 이제는 거의 이현주는 정치 인생 끝났잖아 사실. 제가 이현주를 이런 거 보면 스스로가 지금 마지막 자기 정치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현주가 이렇게 발악하는 거는 뭔지 알아? 내가 이현주의 발악을 보면 뭘 느끼냐? 아, 지금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저렇게 존재감을 일으킨 다음에 결국 국회의원직 사퇴하면 뭐야? 김앤장이나 대형 로펌에 가갖고 존나게 고위 연봉을 받고, 그냥 나머지 인생 살라는 것 같아. 저렇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저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결국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현주다 하면 결국은 제 변호사잖아. 변호사니까 정치 끝나면 결국 어디 가겠어? 로펌이나 변호사 생활할 거 아니야. 그럼 대형 로펌이나 그런 데 가갖고 결국은 연봉 많이 받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유라 얘기 한번 할게요. 정유라의 신경을 제가 어제 뭐 장시호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왜? 누구보다도 국정농단에 개입됐다고 얘기하는 장시호가 분명히 유일하게 여러분들 특검에서 석방된 사람이 장시호잖아. 그치? 정유라도 지금 보고 있잖아. 유일하게 특검에서 석방된 사람은 장시호 하나야. 그치? 잘 생각해봐. 특검에서 그 누구도 석방시켜준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석방시켜준 게 장시호야. 응? 그럼 여러분들 정유라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야? 정유라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야? 특검의 3차 구속영장 청구야. 이해가지 이제? 특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소리가 정유라와의 그 삼성과 그 박근혜 수사를 하던 도중에 정유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결국 뭐야? 특검이 또다시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빼도 막도 못하고 정유라는 구속되어야 되잖아. 정유라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특검이 빼도 막도 못 정유라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갖고 3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한마디로 그냥 갇히는 순간 정유라는 가장 두려워했던 거지. 예, 우리 꼬녕이님 어서 오시고요. 결국 정유라가 뭐야? 박근혜나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나 우리 엄마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정윤회가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우리 아빠도 요즘 힘도 없고 우리 엄마 염색도 못하고 저러고 앉아있고 박근혜 참 나는 박근혜 발가락 아프다 그러면서 오늘은 샌들 신고 나왔대. 진짜 부끄러워. 적어도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 적어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더라면 죄를 받아도 당당하게 당당하게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발가락 아프다 그러면서 그날 발가락 아프다는 게 힐 신고 나왔다가 기자들이 힐 신은 거 사진을 찍었더니 오늘은 샌들 신고 나왔어. 나 저 너무너무 부끄러워. 박근혜라는 인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대표적인 인간이야. 적어도 명예를 존중, 명예를 정말 자기가 지키자고 하면 발가락이 아파도 사실 아파도 아픈 척 안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는 대통령이었다는 최신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 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4년 동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 발가락 아프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그날 힐 신고 나왔었어. 힐.
그러고 있다가 그거를 기자들이 발가락 아프다는 사람이 힐을 신고 나오냐고 했더니 오늘은 샌들 신고 나왔어. 정말 부끄러운지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박근혜. 정말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은 정유라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물론 아들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한마디로 내가 뭐 엄마를 보호한다 그래갖고 보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나부터 살 그 급급하고, 한마디로 장시호도 이모와 인연 연을 끊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정유라도 엄마와 인연, 왜 정유라는 엄마랑 인연을 끊어도 지 뭐 평생 먹고 살 거 있잖아, 안 그래? 엄마는 뭐 스위스에 뭐 비자금 다 걸리더라도 지가 지 먹을 거는 있잖아. 그래서 정유라는 그냥 제가 보면 지 아들이랑 아들을 선택했고 엄마를 버렸다고 저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은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